오는 28일 서울의 두 번째 시민청이 문을 엽니다. 시민청은 공연과 토론 등 시민의 자유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2013년 시청 지하에 처음 조성된 뒤 5년간 950만 명이 넘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삼각산 시민청은 서울 동북권 주민의 소통과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와 도봉구,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접근이 편리한 우이신설 도시철도 솔밭공원역 역사 안에 꾸며졌으며 이름도 일대를 아우르는 명소인 북한산의 옛 명칭을 차용했습니다. 서울시청 시민청은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면 삼각산 시민청은 강북권, 도봉구, 강북구에 있는 주민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권역형 시민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각산 시민청이 들어선 솔밭공원역 상부 두 개 건물은 각각 공연 전시를 위한 친화 공간과 토론과 강연이 진행되는 심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공연과 전시가 진행될 활짝 라운지입니다. 삼각산 시민청이 위치한 서울 동북권만의 문화적인 특색을 보여주기 위해 인근 주민이 참여한 콘텐츠들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주민들은 심화 공간에서 공연 기획과 영상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 결과물은 친화 공간을 통해 시민에 공개됩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수공예 전문가들의 제품도 공공마켓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삼각산 시민청은 오는 28일 개관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TBS 김승원입니다.